안녕하세요. 파더 앤 미입니다. 오늘도 난도를 그려보려고 해요. 제가 좀 야행성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을 잘 안 자는데 요즘에 난도가 근데 이거죠? 낸도가요, 잘 때는 제 다리 사이 쪽에 와서 자거든요. 근데 저는 밤에 작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낸도는 이제 제가 빨리 침대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제 제가 작업하는 중간중간에 엄청 와서 부채거든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책상에 앉아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낸도가 와서 저를 방해하는 거죠.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제 머리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낸도 꼬리예요. 살랑살랑거리는. 이제 낸도가 이렇게 저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컬러링을 넣어볼게요. 우선 낸도부터 그리겠습니다. 낸도를 이렇게 그리고요. 꼬리도 색깔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의 모습을 그릴게요. 여기에 볼터치를 낸도에게 볼터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저도 볼터치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모습을 담았고요. 이 빨간색 컵에는 제가 좋아하는 전 커피를 엄청 좋아해요. 아메리카노를 거의 하루에도 세 잔 이상 마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겠죠? 이렇게 내 낸도가 빨리 자자고 하는 거예요. 늦은 시간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시계를 하나 넣어주고요. 왠지 엄청 밤인 것 같은 느낌을 한 번 더 넣어주려고요. 그러니까 창문을 넣어줄게요. 창문을 넣고요. 밤이니까 어두운 색을 넣으세요. 이렇게 밤 시간인 것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달을 넣어 줄게요. 달 별도 넣어 줄게요. 밤인 느낌을 좀 더 이렇게 해서 넣어 주고 여기에 불빛이 가득한 느낌도 다시 한번 네, 밤이에요. 밤에 저는 열심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도가 빨리 자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짠. 하고 여기 별을 넣을게요. 네, 이렇게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파더임이었습니다.